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여름이 왔어요. 근데 난 Bitch, 난 솔로. 진실의 방으로. 그렇기 때문에 꾸미는 거 멈출 수 없지. 대신 시즌 오프 가격으로 현명한 소비하면서 꾸미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골라본 시즌 오프 추천템 딱 다섯 개입니다. 자, 그럼 제가 추천한 아이템들 보러 가실까요? 왠지 내가 왜 솔로인지 알 것 같아. Stalkers. 여름은 덥지만 티셔츠가 조금 후줄근하다 느껴질 때 있어. 분명히 있어. 그때 입을 가성비 니트 하나 꼽아보자면 저는 이 제품. 굴라이프웍스의 믹스 케이블 카라하프 니트인데요. 가성비 제품을 둘러볼 때 굴라이프웍스를 꼭 둘러보는 편이기는 해요. 코튼 아크릴 혼방으로 니트 입문자분들도 티셔츠보다 부드럽게 착용 완전 가능하시고 굉장히 얇아요. 자세히 보시면 막 살이 보인다? 근데 이게 실제로 막 보이진 않아서 부담스럽진 않고요. 케이블 카라 니트가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오는데 왜 얘냐? 케이블 그 꽈배기 짜임이 일정하고 균일하게 들어가는 건 좀 클래식해 보일 순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올드해 보일 수 있는데 얘는 좀 다양한 케이블 짜임 그리고 다양한 패턴이 들어가줘서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입기 좋더라고요. 가슴통은 굉장히 널널하지만 또 총장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스몰 사이즈도 가슴이 되게 넉넉하게 나온 편이라서 저희 모델은 지금 라지를 헐렁하게 입으려고 착용 중이기는 하지만 스몰로 가서 좀 더 핏하게 연출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섯 가지 컬러웨이 중 저는 우선 화이트. 화이트 티셔츠 국룰인 코디에다가 그냥 대신 얹어주는 거지. 아니면 제 추천 컬러는 제가 입고 있는 블루. 실물 컬러 가면 살짝 더 빈티지 블루 느낌? 요런 것도 화이트 크림 계열 팬츠랑 입어주면 시각적으로 시원해 보이고 예뻐. Stalkers. 다음은 브랜디드의 1898 블랭크 진즈인데요. 여름에도 하의에 밝은 컬러를 안 가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생지 데님 컬러이지만 여름 시즌에도 입을 수 있게 얇은 제품으로 준비했어요. 게다가 브랜디드 데님인데 가격 굉장히 좋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브랜디드 팬츠를 선호하시는 편인데 온라인 이미지상으로는 그 두께감이 전달되지가 않잖아. 그래서 제가 찾아왔어요. 얘가 그 얇은 놈이에요. 어두운 컬러톤의 팬츠가 하체를 좀 더 슬림해 보이게 해주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는 여름이건 말건 슬림해 보이는 게 최고지 하면서 이제 어두운 계열을 선호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진짜 빳빳하고 두꺼운 생지 데님을 꺼내 들었다가는 어우 야 그거 그냥 야 야 그거 다 젖어. 허벅지부터 밑판까지 쭉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깔끔 단정하지만 적당히 루즈한 느낌? 그래서 단정하게 활용도 가능하시고요. 캐주얼하게 돼 입으셔도 예쁠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냥 봄 가을 시즌까지도 그냥 조금 더 야들야들한 데님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이 제품 추천드리니까요. 요 가격대일 때 데려가세요. Stalkers. 다음은 티셔츠 많이 구매하셨을 거니까 티셔츠가 아닌 좀 남다른 제품으로 후붓의 레글란 하프 집업 카라티입니다. 폴리코튼 혼방으로 매끈 부들 쫀쫀 얇고 찰랑이는 원단감 살짝 그 운동복 같은 느낌의 터치감이었어요. 여유로운 실루엣의 레글런 숄더 자연스럽게 접히는 카라넥과 소매 부분에 이제 컬러 배색이 살짝 프레피한 느낌을 주면서 살짝 스포티한 느낌도 줍니다. 하프 집업 디자인으로 만약 귀염뽀짝하지 않고 어느 정도 요 하나만 걸쳐도 뭔가 꾸민 듯한 느낌이 난다. 이런 디테일들 다 들어가주는데 가격이 굉장히 나이스하잖아. 뭔가 요즘 유니폼 스타일의 블로커 룩이 나에겐 조금 영하다 싶다면 요 정도 캐주얼함, 요 정도 스포티함은 해볼만하지 않나요? 세 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네이비가 활용도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주말에 그냥 대충 입고 이제 카페 한 잔 가가지고 카페 한 잔 즐기는 그런 여유로운 느낌. 혹은 브라운은 살짝 유니크한 톤으로 뭐 카구 팬츠 요런 거랑 매칭해주시면 귀염뽀짝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요런 색다른 상의로 여름 시즌 뭐 부리는 거지. Stalkers. 다음은 라퍼지 스토어의 쉬어 에어플로우 윈드 자켓입니다. 장마 시즌 걸치기 좋을 만한 아우터 추천 좀 해줘! 이거야. 장마 시즌이라고 해서 그렇게 춥진 않아. 하지만 이렇게 좀 비를 좀 촉촉하게 젖고 나서 실내에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 쐬거나 저녁에는 좀 춥단 말이죠. 가볍게 걸치기 좋고 실제로도 가볍고 가방에도 막 쑤셔넣기 좋은 거면 좋잖아? 나일론 시어 원단으로 바시락 쾌적한 터치감에 자연스럽게 비침이 있어서 걸쳐도 더워 보이지 않고요. 후드 밑단 스트링 스토퍼도 조여서 연출도 가능한데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고 이게 왜 얘냐? 등판을 보시면 지퍼 디테일이 있어요. 여름에 나일론 땀 차 안 차? 찰걸? 근데 얘는 지퍼를 싹 열면 바람이 슝슝 들어가주면서 이제 쾌적하게 땀 배출해주는 거죠. 나일론 원단감이 얇고 참 가볍고 좋았는데 이 땀이 문제였단 말이지. 게다가 25일 하루 특가 가격을 노리면 가격이 진짜 괜찮아. 장마 시즌 옷을 굉장히 깨끗하게 입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성비로 구매했으면 뭐 땀바닥에 한번 이렇게 톡 떨어져도 마음이 안 아프잖아. 네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이 되는데 좀 시각적으로 시원하게 밝은 컬러웨이 추천드려볼게요. 적당히 여유로운 실루엣에 기장도 적당해가지고 이거 쉬어하니까 안에 프린팅 티셔츠 뽐내기도 좋고요. 아니면 휴가 시즌 챙겨가기 얼마나 좋아. 가볍고 가성비니까 그냥 막 구겨 넣어도 되고. 그래도 가성비여도 아끼는 제품은 잘 소중히 대해줍시다. 전 그래요.
Stalkers. 마지막은 미나브의 비에고 크링클 버뮤다 팬츠. 진짜 시원해서 마치 아무것도 안 입은 것 같은 반바지. 이 제품 긴바지 버전도 추천드렸었는데 반바지가 더 시원할 것 같아서 반바지를 추천드려봅니다. 텐셀 폴리온방으로 퍼석 건조하면서 얇은 온당감, 야들야들 찰랑이는 맛이 있고 진짜 말했듯 안 입은 것 같아요. 그대의 반쭈가 더 두껍게 느껴질 수 있어. 어머 모르겠다. 난 남자 팬티를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얜 왜 이런 걸까요? 아니면 옆에 지랄하고? 뻔하다. 편집자 딴 거 써라. 앞쪽으로 턱 잡혀주면서 여유로운 실루엣에 요즘 감성의 롱한 스타일 버뮤다 팬츠 기장감. 허리는 밴딩 처리되어 있지만 요 메탈릭 팁 요거 때문에 싼 티가 안 나는 거야. 요런 작은 디테일. 그런데 요 팬츠의 매력은 확실히 요 크링클된 원단감인데 요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무지 티셔츠를 입어도 심심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얇고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 시즌 올블랙 룩에 활용하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원단감도 뭔가 찰랑이는 거 이런 걸 매칭을 해주면 섹시한 여름 올블랙 룩. 이거 뭐였지? 자켓 흔들던 막 그 춤 있는데. Stalkers.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여름 시즌 오프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인데 뭐 사야지 고민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기 중 가격 괜찮고 활용도 좋을 제품 5개로 추려봤으니까요.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추천 제품이니만큼 입어보셔야겠죠? 여러분들 선물이 있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서만큼은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엄청 시원해! 엄청 시원해! 근데 내 겨드랑이는 아무리 시원하게 입어도 울어.